과제를 잘하셔갖고 선생님도 하나 나오셔갖고 막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쌤 애들 먼저 평균적으로 몇 번 봤어요? 지훈이는 아주 많이. 얘는 늘. 근데 그다음에 동건이가 지금 네 번 정도 했니? 세 번? 저 두 번하고 이제 세 번째. 준서도 지금 두 번째니? 김지훈이가 두 번. 두 번째지. 성현이도 두 번인가 세 번 했지. 내일 세 번째. 그렇지. 그 다음에 예훈이도 한 네 번 했니? 그 다음에 수업 한 번 했지. 세 번. 토요일 빼고 선생님들하고 두 번 했어? 한 번 했지. 준수는 두 번 했어? 토요일 날에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조교생들이 하시니까. 토요일 날. 수학은 수학 선생님들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들 바꿔갖고 조교생들이 하지. 아. 조교생들이 착하셔가지고 안 웃네니까. 착하시긴 정윤 쌤 남자 쌤은 엄청 착해. 아 맞아요. 근데 엄청 착해.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서 그래요. 너네들이 어 그렇고 또 채연 쌤 여자 쌤은 또 너무 착해. 전소민 쌤은요? 소민 쌤은 착해. 착하세요. 어 먼저 뭐? 전소민 쌤도 먼저. 소민 쌤이 요즘 여자 많이 하지? 그리고 그게 맞나? 아니 손님들 아니 손님들 아니 손님들 천천히 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 중력장에서 어디까지 했죠? 자유낙하 운동 네 저희 안까지 했습니까? 해야 돼요. 자유낙하 운동 할 차례입니까? 네 선생님 저 손 좀 딱 꼬아도 될까요? 안 돼요. 아니 모기를 잡아서 그런데 아 손으로 빨아요. 그러니까 공룡인들은 인공호흡을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자유낙하 운동 안 된다는 말이 자유낙하 운동은 이렇게 이렇게 운동입니다. 질량이 M인 물체를 올려놔 가만히 잡고 있었지. 가만히 잡고 있었다는 것은 속력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됐다는 얘기야. 자, 얘는 가만히 놓게 되면 뭐 붙잡고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데 이게 바로 중력이라고 해.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 작용한 힘들은 최초의 운동 방향을 잡은 날을 외로지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플러스 mg라는 중력을 받게 될 거야. 자 이런 힘을 받게 되면 얘는 가속도 ma라고 쓸 수 있겠지? 가속도 a라고 할게.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뭐 시간 때문에 항상이 없이 일정한 무슨운동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물체가 어떤 만큼 내려왔을 때 낙하 거리를 S라고 얘기하자 물체는 V라는 속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합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다섯 가지 식이 있었는데 둥근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3t-1a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이 식은 주로 사용하는 게, 자, 위에 세 가지 식을 많이 쓰니까 세 가지 식만 변형을 시켜볼게. 자, 어떻게 변형을 시켜줄 수 있나? 얘는 변형 조건에서 v 제곱가 뭐가 됐지? 0이 됐어. a 대신에 뭐라고 써? g라고 써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이 되지? 자유학 운동에 대한 식을 써주면 되지. 자, 자유학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식만 결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식, V는 GTH. 두 번째 식, S는 2분의 1 GTH. 세 번째, EGS는 V제곱이 되어버리겠지. 그래서 자유학과 운동에 대한 식들 관계를 이야기해주겠습니다. 자, 이해갑니까? 네. 세 번째 식도 똑같은 식으로 기억해서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다는데 두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H만큼 낙하되 걸린 시간을 한번 계산해보자. 2만큼 낙하되 걸린 시간은 몇 번째 식을 써주면 좋아? 두 번째 식이 좋겠지. S 대신에 H라고 낙하거리가 있으니까 2분의 1 GT 제곱이 됐어. 따라서 T라는 녀석은 루트 G분의 2 대시가 있지. 예. 자, 한편 두 번째 H만큼 낙하되 속력을 이야기해보자. 자, H만큼 낙하되 속력은 몇 번째 식을 써주면 좋을까? 세 번째 식이죠. EGH라는 것은 V의 제곱이지. 따라서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EGH가 풀이 방법은 되게 많다 그랬지. 자, 첫 번째 t와 자, 첫 번째 식을 결합시켜 줄 수도 있어. v는 g 곱하기 루트 g분의 2h가 되겠지. 그래서 t지 h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풀어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자, 위치부터 이제 책 얘기로 들어갑니다. 연직, 하방 운동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번호는 1이라고 했어. 앞에 내용은 하도 많이 가지고 빼버린 것 같아, 내가. 자, 연직 하방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하방. 자, 다른 책에서는 연직 투하 운동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이게 투하 운동이라고 해. 얘는 아래로 던졌지. 아래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물체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는 지금 현재 높이가 얼마큼인 h가 되는 곳에 놓여 있었다라고 해. 자, 이렇게 있는 순간에 얘를 아랫방향으로 이번에는 집어 던질 거야. 아래로 집어 던지면 아랫방향으로 속도를 갖겠지. 손 속도를 갖게 될 거야. 최초 운동 방향을 풀었으니까 아래 플러스 위는 마이너스인데 위로 다시 올라갈 리 없겠지. 위로 다시 올라갈 일이 없어. 자, 이 동안에 얘에게 작용하는 힘은 균일 아닌 mg가 작용한대. 그렇다면 이 물체는 자,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 작용한 힘들의 합을 살펴보니까 mg야. 이게 ma가 되거든.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얼마가 돼? g
수가 되고 언제나 일정거리가 되고 무슨 운동을 하게 되니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다섯 가지씩 주수가 한번 얘기해 볼까? 어? 누가 물어보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아, 외우지. 아이? 패드? 아이패드? 아, 진짜. 아직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아, 솔직히 다 외운 사람. 아, 눈가야. 그러면은 지양이 시켜봐야 되겠다. 이것만 해도 진짜 편해. 많은 걸 해결할 수가 있지. 자, 첫 번째. 우리는 문광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아니요, 상담할게요. 헐. 이거 선생님이 옛날에는 학생들 대부분 왜 외워? 선생님도 이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도 안 외웠던 시기야. 왜 외워? 그냥 시기 그냥 다 당연히 그냥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외우지도 않았던 시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이런 걸 외우냐? 그냥 써. 가속도로부터 가속도만 기억하고 그냥 가잖아. 그렇게 해줬는데 와 애들이 못하는 거야. 그게 그때가 인강 3기 애들이야. 야 이런 걸 보고 외우냐? 엄마 아시겠더라. 그냥 당연히 되는 거지. 그래서 풀이도 이용하지 않고 원래 정의로 다 풀어줬어. 그랬더니 애들이 어 문제풀이도 막 더럽게 유료해지는 거야. 그래서 4기 때부터는 엄청나게 막 두들겨 잡아갖고 외우게 했지. 결시도 다 했다. 5기 때는 애들이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답지를 안 줬어 그때. 나는 채점을 다 하거든. 채점하고 돌려주는데 답지를 안 줬어. 그리고 너희들이 푼 게 정답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이 새끼들 마음대로 풀어놓고 지켜봐야 돼. 어이없지. 그래서 6기부터는 막 다 제공해주고 다시 다 그냥 모르는 거 때려잡아갖고 계속 보담으로 쓰게 하고 계속 그랬지. 너무 웃기지. 선배들 참 웃겨. 선생님 이 학원 몇 기 때 오셨어요? 이 선생님? 네. 여기 이 방 27기. 27기? 어. 얼마 안 됐어. 3년 고인데 니네가 네 번째 과고 시험을 치는 거야. 자. 어? 쟤 저연 거 같아. 아니 나랑 지겼어요. 자 그러면 얘를 변형 안 시켜. 자 시켜요? 아니야 시키지 않아요. 자 얘를 기습 외우는 데 한번 시켜볼까? 시켜봐야지. 나는 괜찮은데. 내가 봐도 쌤이 너무 사악하다. 자 첫 번째 시켜. 아 갑자기 왜 뭘 떨려. 선생님들 앞에서도 발표해야 되니까 자주 그, 발표하는 연습을 해. 그이는 어? 그이제로 어? 플러스 AT. 오케이. 두 번째 S는 어? V제곱 T 어? 플러스 2분의 AT제곱. 그렇지. 세 번째 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오케이. 네 번째 S는 2분의 V 플러스 아닌데? 어 맞아. 그 플러스 기억이 안 나요. 뒤에다 뭘 넣어야 돼? 그의 제로. 그렇지. T. 그다음 그렇지. 다섯 번째. 음색이 두 번째 시킨 거 같은데 다섯 번째. S. 어? 응? 어? S가 맞다고. 어? 그렇지. V. 네 V 제로. 아니 네모난 V-1의 H V-0 네모 뚫어 잡아 빼. 아니 귀여워. 응? 마이너스 2분의 H 어 근데 아쉽게 해줘. 네모 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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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기억 안 나지? V-T 뭐예요? 저도 몰라요. 아, 세.
네모 더하기 세모. 그럼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다 해결하겠습니다. 와, 대박. 오, 여기 키울들 뭐라고 했죠? A라고 했지. 그럼 V0 더하기 AT하면 V가 되는 거지. 오, 와. 와. 자, 와우야, 와우. 이거 등가속 운동에서 다 했던 거야. 유, 웬수. 자, 얘는 V0가 0이 아니야. V0는 계속 V0 쓰면 돼. 자, A 대신에 뭐만 쓰면 돼? G라고만 쓰면 되겠지. 그럼 무슨 운동이 되니? 얘는 역시 허가 운동에 대한 생각이 되겠지. 예제를 만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자. 자, H만큼 나타났는데 그러면 시간을 한번 보자. 선택하는 거지. 플러스에만 선택하는 거야. 얘는 V0 제곱 플러스 EGH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낙하는 거지. 시간인데 의외로 근의 공식 그냥 쓰는 거가 이제 V할 때. 자, 한편 두 번째. 야, 옛날 27기 때는 진짜 어렵게 박해줬거든. 근데 28기부터 애들이 어려운 걸 못 받아들여가 못 해주고 있어. 너네는 걔네 27개를 2번 때 막 해주던 거야. 막 2분 써갖고 막 풀어주고 했었는데 2분을 하고 올립니다. 너네는 도저히 접근조차 못할 것 같아서 아예 포기. 자, 그러면 H만큼 낙하는 속력을 이야기해보자. 두 번째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루트 얼마가 돼? V 제곱 제곱 더하기 2지 A 시간 되는 거. 그럼 앞
앞으로 다시 돌아가볼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가속도 하니까 시간 얘기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가속도 하니까 시간이네. 그치 그치. 네. 어? 쉽게 자꾸 돌고 도는 거야. 얘 바로 속도 변화에 의한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뭐지? 하방 운동을 살펴봤고요. 요번엔 뭐지? 상방 운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연직 위로 던져진 물체 운동이기 때문에 연직 투상 운동이라고도 해. 같은 말이야. 연직하다는 건 무슨 뜻이었지? 지표면에 수직하다는 뜻이야. 지표의 수직함을 연직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연직 위로 던져진 물체 운동이야.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는 이쪽에 지표면이 있어요. 원래는 지표면에서 윗방향으로 얘를 자 어떤 속력으로 던집니다. 그렇죠? V0라는 개념으로 던져요. 던지면 얘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데에 어떤 힘을 받지? 아래로 중력을 받지. 처음 올라가는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나 플러스 반대를 마이너스입니다. 힘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환한다. 운동 방향 반대로. 그럼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멈추겠지. 이 멈추는 지점을 우리는 최고점이라고 보여주고 있어. 오케이. 그럼 최고점에서 어떤 특징이 생기니? 속력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멈췄다 다시 떨어지겠지. 어? 멈췄다 떨어져. 멈췄다가 내려오는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손혜원 대학교수 할 때 담당 교수님이 이 운동을 안 가르치셨어. 연직상방 운동? 내려올 때는 자유낙하야. 곱하기 두 배. 끝. 곱하기 두 배가 끝났어. 자, 근데 문제 중요도가 있어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 얘는 직선상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얘를 펼쳐봤어. 약간 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로 분리시켰지. 자 올라갈 때. 자 얘는 V제로라는 속력으로 던져졌지.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게 최고 지점에 있을 때는 당연히 속력이 0이고 지면에 다시 왔을 때는 어떤 조건이니?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생각하면 속력의 크기는 똑같겠지. 방향이 바뀌었을 것 같다. 자, 여기 조건 어떤 조건이 들어질까? y가 0이야. 변이가 0인 위치에 동일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얘도 역시 계속 내려가는 방향에 중력을 받게 되니까 이 물체에 작용한 힘들의 합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mg가 되어버리겠지. 마이너스 mg. 이게 ma가 되어버렸지. 따라서 a라는 것으로 뭐가 되니? 마이너스 g가 되는. 자, 그것도 일정화 가속도가 음행값을 가는 등속,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했다. 자, 그러면. 자, 이 운동의 이제 특징들을 자, 비교해 주는데 자, 얘는 자, 식질이 변화됐겠지. 식질이 변화돼서 뭐가 돼? 연직 3방 운동에 대한 세 가지 공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자, 연직 3방 운동에 대한 식질이 되어버리는 거지. 자, 어떤 게 됩니까? 첫 번째 V는 V제로 자, 뭐가 돼? 마이너스 GT가
문제로는 그대로 V 제곱하고 쓰고 A 대신에 마이너스 7을 써주면 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V는 V 제곱 G 마이너스 G. 자 두 번째 S는 V 제곱 T 마이너스 2를 G T 제곱이 되게. 세 번째 마이너스 2지 S라는 것은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는 단지 상방운동에 대한 세 가지 공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지 상방운동을 이야기해봤고요. 자 얘에 대한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때문에 걱정되나 보고 그런 거야? 그냥 멍때리는 승탁을 공부해! 선생님 문제는 풀었니? 예, 그 거의 다 풀었어요. 이거 풀려고 했어요. 그냥 그 지금 풀어. 돼요? 지금 풀어도? 어, 오, 넌 이게 일단 급하니까 다 한 거잖아. 수십 번 했는데. 그래 알아. 승진아 이거 특강 때 봐갖고 본 수업도 벌써 여러 번 했고. 고용이다. 너는 진짜 거의 지금 한 이번에서 승진이가 최고 참이야. 맞아요. 나보다 더 많이 다녔어. 과학은 수학은 뭐야? 근데 왜 하지? 네가 나보다 과학은 많이 다녔어. 수학은 너가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늘상 그거지. 실력이 그만 시간에 필요하지 않는다.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에 필요하게 되지. 자, 그러면 시험 전교 1등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 어, 전교 1등 하면 선생님이 너 뽀뽀해 준다. 아, 야 부럽다 이. 부럽다고? 내가 너 알파고에서 내려올 선생님이라고 했어. 아이고 새 과목 보는데 새 과목 다 수행이 없어서 전교 1등 쉬워요. 저 전교지. 쉬워요. 다른 거 같아. 쉬워요. 쌤들한테 찍혀갖고 수행이 나 못 해 나와. 아, 저 쌤한테 쳐서 그치. 거거든요. 어떻게 가 성과가 좋아? 예. 학원 수업 나온 거야? 네. 어, 슬프다. 한 달 새 밝아지는 습관이다. 참 좋다. 다음 달에 또 우울해질 거야. 맨날 선생님 수업 중에 걱정하잖아. 갑자기 안 오고 연락 두절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되게 좋아하는 거야. 비상구에서 준거 얘 갑자기 수업하다 가보면 없어져. 얘가 이때는 또 가방을 얘 오빠가 그 가방사장한테 얼마나 그러면 비상했다. 학원에 입구까지는 올라왔어. 엘베 앞에서 내가 봤어. 애가 아마 올라왔고 이랬다 알고 없어. 잘 튀었어. 결석자 명단에 뜬 거야. 왜? 왜? 얘가 왜? 엘베 앞에서 봤는데? 니 몰라? 그런 일 있었어. 형은 엘베 타고 올라오는데 얘는 싹 빠져나가고 아마 다른 층 2층이나 이런 데 눌러갖고 내려갖고 숨는 거 같아. 아, 어디였어? 특정상 PC방 안 가야 할 거야. 그치? 네. PC방 한 번 더 가보자. 그러니까. 오, 두 번째? 그렇다고 서점에 가겠니? 어디가? 어디가? 공원. 공원? 공원은 도모가지. 나쁜 분들한테 맞을까봐. 맞을 때 어디 갔냐고. 어디지? 어디였어? 집에 바로 걸어서? 어. 버스 타고 데려. 걸어가. 빌런 집에서 안 집 걸어가는데 4시간밖에 안 걸려. 우와. 잠깐 뭐라 안 해? 어. 그래갖고 그 앞에서 잠깐 앉아있다가 엄마가 학원 끝나고 온 줄 안단 말이야. 그렇네. 우와. 오, 야, 멋있다. 문단거다 이거. 산이 아니야? 그래갖고 산이 안 치는 거야. 아. 자, 뭐 운동하니까 뼈가 관절 자극받아 키가 큰 거지. 너 운동 좀 해. 꿀팁이다. 자, 네가 강변처럼 되는 거지. 난 지난 달에 키고. 지금처럼 살들 많이 줄 텐데. 제가 막이나 다 매 거의 매끼 꼬기만 찬다고. 와, 부러워. 채식주의자. 네이버에서 진상 과학고 치면은 그날 식단이 뜨거든. 고기 맛있어요. 고기 맛 있어. 자칭 고기 잠시 고기 잘 먹어. 진상 과학고 뒷산에서 나물 캐먹기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있어? 진짜예요. 와, 저 진짜 고구마 농사지어야 돼. 고기 먹고 싶으면은 산에 가서 토끼 잡아야 돼. 아, 토끼 먹고 싶으면
날아가는 참새처럼 떠서 더 먹어야 돼. 뭐야? 야생이다. 학교 바꿔주세요. 아, 지금 안 되는데. 아, 그래? 극장해가지고. 금상과학부는 하나 뒤에 매달았다. 그 참해지는 사람도 있어. 괜찮아. 그 특징은 어떻게 보지?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내 말고. 진상도 같고 사기 정도 기준. 한참 선배들이지? 사기 기준으로 보면 선생님이 딱 학원에서 한 10명 정도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다 와. 어, 수업을 시작해. 네. 앞서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줄줄줄 빠져나오고 나중에 두세 명밖에 안 남은 거야. 네. 근데 그 화장실, 각본 화장실이 어, 일요일 아침에 수업 가니까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거의 안 해. 근데 자꾸 댕겨서 수업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가지고 출입문 닫고 수업하거든. 나가지도 않아. 핸드폰도 책상 위에 있어. 네. 화장실 가서 안 와. 네? 얼마나? 최대 2시간. 네? 네? 변비가 얼마나 심한 거야? 되게 심한 거야. 아이고. 똥을 크게 파는 거지. 근데 이과계들은 변비 때문에 고생했다는 친구는 없어. 아, 근데 참고로 선배들 때부터 쭉 보면은 인천과학부는 밥이 맛있었다가 맛없었다가 맛있었다가 맛없었다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데 진상과학부는 여태까지 선배를 보면 다 맛있다 맛없다고 얘기하는 못 들어본 거야. 우와. 거기다가 나중에 더 먹고 자율배식이잖아. 아. 진짜 자율배식판이 따로 있어. 급식 맛있게 지금 2학년 선배인데 그 선배는 어, 애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점심시간을 오로지 점심 먹는 데 썼었대. 대박. 아, 멋있다. 진짜 존경스럽고. 그런데 학교에서 식당에서 일해주시는 아주머니들이 어? 보통은 이제 점심 배식 끝나면은 이제 정리를 시작해갖고 저녁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좀 쉬는 시간이 생기잖아. 근데 이 친구가 끝까지 점심 시간을 사수하는 거야. 정리하는 시간이 2, 30분 늦어지는 거야. 보통 식당에 2, 30분 지나면 애들 안 남아 있지. 어? 근데 점심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그 다음부터 아줌마들이 이렇게 한번 잘 배식해 가면은 잽싸게 치우는 슬프지 이제 먹으러 갔다 오면 어차피 버리게 되는데 그냥 양껏 먹게 되는지. 근데 과학부에서 조사만 있어요? 어? 당연히 있지. 조사만 있지요. 있어. 쌤 하늘고도 기숙사에서 어? 하늘고도 기숙사에서 기숙사죠? 옛날에 한 번 나와. 야 섬나라에 대해 섬나라 섬나라 여러 번 뭐 그렇게 이천과학부에서 보면 좀 슬퍼요. 왠지 알아요? 이천과학부에서 보면 저 멀리에 호텔이 하나 보이죠? 그게 하늘고예요. 하늘고 갈걸. 이천과학부는 여태까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 남아있죠. 네? 오. 뭐야? 하늘고 갈걸. 공간이 시 붉은 벽돌을 줬어요. 내 벽돌을 거기는데 거기 강호 아니야? 담쟁이 너무 잘하잖아요. 쌤 근데 자사고구도 전통을 감옥이 자사고구도 없어지지 않아요? 외부가 자사고구 같은 거지. 전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소송하고 교육 중에서 소송했던 거 다 졌잖아요. 그래서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외부가 자사고구 교육이라는 것은 자율권이야. 국가가 교육을 통제해갖고는 교육이 발전을 못해. 그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어, 소위 말하는 그 민주정권이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많이 잡으면서 교육을 민주화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민주화된 게 아니고 오히려 자유를 침해받아.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역차별이야. 맞아. 왜냐하면 어, 학습이라는 것은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달라. 그거하고 똑같아. 체육 시간에 아무나 다 와갖고 축구를 시키면 야, 너 왜 손흥민 못해? 와.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 이해해? 네. 이거는 잘하는 친구 얘기지. 어? 네. 잘하는 기준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거에 너무 못하는 친구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너무 못한 친구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교육이 너무 평범해지고 너무 나빠졌어. 어려우면 안 가르친다. 어? 선생님들이 안 가르치니까 책에서 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질문 이제 여자 교육할 때 질문하는 것도 질문의 요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샤를복시 석시운도회가 한식 배운 사람이 있고 안 배운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교육기체의 부피는 온도에만 관계한다, 비례한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거든. 근데 모든 책을 보면 쿠팅에 다 써있어. V는 V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73분의 T라는게 다 써있단 말이야. 본문에 안 써있어. 그치? 네. 없어요. 본문에 안 써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몰라 이 식을. 이게 샤를 법칙이야. 오리지널 샤를 법칙. 원래 샤를 법칙이야. 근데 이 식조차도 옛날에 이게 교과에 있던 거야. 근데 없어졌어. 너무 슬프지 않니? 학교 시험은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개 쉬운 거지. 근데 학교 면접 볼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면접관님들이 워낙 실수가 있단 말이야. 과학부 학생들 전혀 모퉁이나 이렇게 데려다가 애 죽이고 선생님도 죽지. 애 잡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내신만 갖고 오진 않는 거 아니야. 근데 내신 어느 정도 발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교육 수준이 떨어진 거야. 좀 올려갖고 서로 경쟁하면서 잘하면 더 좋지 않나? 근데 요즘 경쟁을 안 시키려고 하잖아. 선생님이 만약에 대통령 때문에 교육 확 바꿔버렸는데 첫 번째 뭔지 알아? 학교 없애는 경쟁. 모든 학교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전국 일제고사로 볼게요. 오. 네? 왜? 그래야지 학교 간에 비교가 되고 아이들 실력 비교가 자기는 진짜 쉽게 가르쳐. 학교 선생님 쉽게 가르쳐. 문제 쉽게 해. 깜짝이야. 형 잘하네. 형 잘하네. 말이 안 되겠네. 실질을 나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대학 입시도 수능을 요딴 형태에서 변형시켜서 수능을 대학 입학 자격고시로 바꿀 거야. 대학 입학 자격, 이제 대학 입학 자격시험. 그리고 대학 입학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대학교에 자유를 줘갖고 네가 원하는 아이들 뽑아. 오, 네? 그게 가장 현명해. 왜? 대학에 집을 좋게 할 수 있거든. 실력 있는 아이들은 좋은 학교 가고 실력 꽉인 애들은 못하는 학교 가고. 뭐 출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어? 그냥 출마. 출마 하세요. 조금 돈이 117표 나오면 돼. 유튜브 수익 내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수익 낸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인천 지역에서 과학학생들이 우리하고 나뉘더라도 대충은 다 보게 할 거야. 우리를 중독을 시켜. 그 다음에 갑자기 공급을 안 해. 공급에 금단 증상 나타나겠지? 어머. 학원 보겠지. 와 세상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아, 그래? 물리 공전 증상. 어? 뭐라고? 뭐라고 이래? 따라본 애들이 엄청 본다고 그러고 바꿔 애들이 물교 TV를요? 구독은 왜 안 하는데요? 어? 물교 TV 바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조회수가 20회 이상인 거 되게 많아. 근데 이거 잡담하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한... 심하고 한 30명 이상인 것도 있어. 50명 선생님이 빅픽처를 바꿨어. 원래는 큰 그림이 뭐였냐면 선생님 수업을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잠이 잘 온대. 그래서 잠자는 TV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잠자는 물표 TV. 그건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지금 목표는 따라본 애들한테 과거 선배들한테 물리 중독을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기말고사 볼 때쯤에 걔네들 우리 공부를 차단시켜버려. 와, 학원 카페만 올려버려. 그러면 특구장은 오겠지. 앞보기로 막 한 5분간 하이라이트 5분 막 딱 그런 5분 이런 거 막 앞보기 해봤자 애들 안 봐. 아, 잡담 5분 클립으로 갔다. 잡담 5분만 딱 클립. 아, 잡담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공부 자극 영상. 자, 지금까지 얘기가 시험에 다 나와! 오! 진짜 와, 진짜 나쁘다. 진짜 나쁘다고? 선생님 약간 사악해. 네. 자, 그럼 되게 공부할 거 아니야? 예. 글자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 지금까지 얘기가 학교 시험에 다 나온다? 유료 서비스로. 10개 중에 5개는 나온다? 멤버십. 멤버십이? 이제 멤버십 되는 거지. 비디오 치기 나빠가지고 그런 거 없냐? 글씨도 어떤 거 안 보이잖아, 뭉개져가. 카메라가 돌려가고 그 자식들 생명이 끝나가. 목요일에 시작하면은 배터리가 나빠서 맨 마지막 시간 촬영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 자, 연직 3번으로 가자. 최고점에서 양말로 최고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V가 0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최고점 도달 시간을 보자. 자, 최고점 도달 시간을 알아보자. 최고점 도달 시간은 자, 몇 번째 10을 써주면 좋을까? 첫 번째 10이 좋아. V는 V0 마이너스 GT야. 0 마이너스 GT. 이게 0이야. 따라서 T는 G분의 V0가 돼. 이게 최고점 도달 시간이야. 알아보기야. 자, 두 번째. 자, 최고점의 2P를 이야기해보자. 최고점의 높이 구하는 방법은 몇 번째지? 세 번째 식이 좋아. 자, 마이너스 2G H라는 값은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인데 얘가 0이 돼버리지. 얘가 0이 돼버리지. 따라서 H는 뭐가 돼? 이 지분의 V제곱 제곱이 돼. 저 자식 지금 뭐지 되는지 알아? 왜 A 하면서 붙이지? 아, 순간도 헷갈렸어. 순간도 헷갈렸어. 자, 이번엔 두 번째, 지면에 대해 특징을 알아보자. 자, 지면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지? y가 0이야. 아, 너 아까 재미났던 거 시험 공부한 거구나. 재미났군요. 이번에 응급이 시험범이거든. 자, 그래서 y가 0이 된다. 자, y가 0이 기본을 이용하면 지면 두달 시간을 알 수 있겠지. 자, 지면 두달 시간은 몇 번째 10을 써주면 될까요? 지면 두달 시간은 첫 번째. 두 번째 10이 좋아요. 두 번째. y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인데 이 값이 0이야. 따라서 t로 바꾸면 v0 마이너스 2분의 1 gt가 0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t는 0이고 t는 g분의 2v0이라는 값이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어? 되게 재미나다. 이 시간은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린 시간이지. 얘는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에 몇 배가 됐니? 2배. 두 배가 됐어. 그치? 어,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어때? 같다. 대칭이야. 대칭이야. 오케이? 네. 대칭이 되는 거야. 1번에서 3번인 거 같아. 누가 3번인데? 1번인데 1번이 뭉개진 거야. 보니까 긴 2번. 자, 그러면 주세요. 한 대만 때려줘. 아, 재수없어. 동영상 원래 다 그래? 승우야, 원래 그러니? 드릴 케이스. 자, 두 번째.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 지면 두달 시간 외에 지면 두달 속력도 구해 볼 수가 있어. 자, 지면 두달 속력 몇 번째 시도 주면 되지? 세 번째. 마이너스 2인치 빵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따라서 V라는 속은 플러스 마이너스 V제곱가 되는데 얘는 플러스는 올라갈 때지. 네. 따라서 얘는 내가 볼 때는 마이너스 V제곱 대칭이 되는 것 같지.
얘를 그래프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자, 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 그래프 하나 어떤 그래프가 되지? 마이너스 G가 되지. 자, 이때 이 그래프 안에 넓이가 해당하는 게 바로 G가 된다라고 해서 속도 변화량이 된다라고 했어. 자, 한번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이 속도고 가로점은 시간이야. 자, 처음 속도 V0에서 이런 비율로 떨어지게 되지. 그냥 그래. 여기 V0가 돼.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은 G분의 V0라는 시간이 되겠지. 맞아? 그리고 얘와 똑같은 면적이 되게끔 이렇게 나타나는 이 시간은 얼마가 되지? 대칭이니까 G분의 2V 3. 우와 우와. 자, 얼마? G분의 2V0가 됐대. 두 개의 면적이 똑같거든. 어? 여기서 이거 볼까? 자, 얘는 같은 면적을 갖게 되는데, 같은 면적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변이의 크기가 되는 거지. 원점에서 올라간 높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또 이쪽에서 나타나는 면적을 또 생각해봐. 같은 면적이 되겠지. 만약에 이 간격이 같다면. 그래 안 그래? 네. 얘는 이렇게 보면 돼. 이 높이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그 높이에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이 어때? 같다는 거지. 예,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 데 걸린 시간과 그 위치에서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이 같다. 자, 한편 얘도 변이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얘기해보자. 시간에 따라서 문제 변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지. 자, 이때가 얘가 시간이 얼마야? G분의 V0가 될 때. 왜? 기울기가 0이니까 속도가 0이지. 네. 이때 얘가 가장 많이 간 거는 2G분의 V0 제곱이라는 거에만 한다. 오케이? 어? 살펴봐봐. 같은 변이를 갖는 지점이 있었어. 같은 변이를 갖는 두 지점이 있어. 자, 얘는 이 축을 중심으로 대칭이지. 네. 요 시간과 요 시간이 어때? 같아요. 그 높이에서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그 높이까지 그 높이에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이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면적 상당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무조건 대칭이고 처음 힘들면 내려오는 운동만 생각해. 무슨 운동? 네. 작은 학교 운동만 생각하는 때로 다음 시간에 포물선 운동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포물선 운동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 사놨어? 와. 아, 이거 없었어. 그 연습은 이제.